대한민국 청약지도 저자 정지영 IMF 인사드립니다. 출간 전 연재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청약 경쟁률을 보면 오르는 아파트가 보인다. 오르는 아파트 다 알고 싶죠? 그 방법은 바로 청약 경쟁률이에요. 그런데 청약 경쟁률에서는 허수와 진수를 구별해야 돼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청약 경쟁률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요. 청약 경쟁률은 청약 신청하는 사람들은 집을 사려는 대기 수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단지에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청약을 신청하게 된 거죠. 그런데 2016년 11월 3일 이렇게 청약에 대한 규제가 처음으로 발표되고 나서 청약 단지의 경쟁률을 유심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규제가 먹힐 것인가? 그리고 이 대책이 수요를 억제하는가?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2016년 11월 3일 부동산 대책 이후 5개 단지가 분양을 했습니다. 113 대책 이후 11월 24일 날 5개 단지가 오픈한 거죠.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레미안 아트리치, 연희파크 프루지오,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신촌 그랑자이. 이런 단지가 있는데요. 세 단지는 미달이 됐고요. 두 단지는 어마무시하게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저는 신촌 그랑자의 경쟁률을 보고 서울의 열기는, 서울의 수요는 죽지 않았구나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거는 청약 1순위에 대해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나 청약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1순위 청약자의 수가 중요했고요. 그리고 같은 날 당첨일이 되면, 그러니까 청약 당첨일이 같은 단지는 중복 청약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민을 하게 되죠. 가장 자기에게 좋은 단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청약 1순위 청약 경쟁률이 분산됐거든요. 호불호가 생기면서 선호 단지, 비선호 단지가 구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선호 단지는 여기 말한 신촌 그랑자이 그리고 잠실 올림픽 아이파크 단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세 단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프리미엄이 억대로 붙었습니다. 잠정적으로 수요가 있지만 공급이 적다 보니까 기존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됐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청약 경쟁률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2017년 8월 2일 파리 대책 이후에 첫 번째 청약 단지가 어딘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공덕 리더숲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포 공덕역 역세권이었죠. 그때는 여기 단지에 청약하는 사람들이 적을 거라 생각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 청약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34:6. 그런데 여기가 원래 세대수가 적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청약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높은 청약률이었죠. 파리 대책이라고 해서 모두 집값이 내릴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청약 시장은 더 불이 붙었죠. 그리고 나서 노또 청약, 신반포 센트럴 자이가 빵 터져주는 겁니다. 이렇게 청약 경쟁률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지금 시장의 방향성을 알게 되는데요. 그 흐름까지 바꿀 수는 없었던 거겠죠. 2018년 3월에 분양한 DH자이 개포 같은 경우는 3만 명 이상 청약자가 여기에 몰렸는데요. 와, 청약 경쟁률도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는 단지였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했다는 거는 와, 시중에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도 많았구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대기 수요가 이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약 경쟁률을 놓치지 말고 꼭 보세요. 대한민국 청약지도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